되겠습니다. 다이얼로그 문제의 생활 영어 오피스 파트. 자, 직장인이라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기본적인 테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샘플들로 우리가 대화체 문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501쪽을 보시면 샘플 example 1, 2는 역시 해석과 더불어 잘 해보시고요. 501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거기에 I got a raise. 자, 봉급 인상 받았어요. He got tired. 자, 그는 he got fired. He got tired 하면 피곤하고 지쳤어요 라는 뜻인데 fired가 예를 들어서 I'm fired 그러면 해고당하다라는 뜻이죠. 난 해고당했어요. 뜻이죠. 그래서 뭐 사실 fired 대신에 dismissed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I'm dismissed. 해고당했어요. 이런 뜻이죠. 갓동사를 쓴 것은 동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I work the day shift라고 되어 있는데 day는 여기서는 낮 시간, 주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shift라는 것은 주간에 어떠한 이동, 근무를 역시 한다라는 뜻이고요. 뭐 당연히 the night shift 그러면 야간 근무를 가리킵니다. 자, unemployed라는 단어, 실직 상태라는 뜻이고요. between jobs 그러면 지금 실직 상태라는 거죠. right now, 현재는 일과 일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쉬고 있다는 개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that's alright. Don't mention it. 괜찮습니다. 천만에요. 그 다음에 I owe you an apology. 그러면 역시 내가 너한테 사과 하나를 신세지다. 사과드릴 일이 있다. 이런 얘기 되겠죠. 자, 그 다음에 you have come a long way. 아주 긴 길을 달려왔다는 뜻이니까. 자, 대단히 발전을 하셨다. Come a long way라는 것이 장족의 발전을 하다. 이런 표현으로도 씁니다. 그 다음에 no big deal. 그죠? It's not a deal.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별일이 아니다. 뭐 거래 정도의 문제는 아니다. deal이란 자체가 거래의 의미를 갖죠. 그러니까 거래할 것은 뭔가 약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많은데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별게 아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You got a point예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That's the bottom line. 역시 you said it.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자, 넘겨주시고 502페이지를 보시면 Don't beat around the bush란 말인데 beat around the bush는 주변을, 덤불 주변을 툭툭툭 치는 거죠. 대화의 어떠한 중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돌려 말하지 마라. 이런 개념이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죠. 본론으로 갑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et's get to the point. 요점을 말해 봅시다. 라는 뜻이고요. Let's bygones be bygones. 자, bygones. 지나간 일이 그냥 지나간 일이기를 그대로 두자라는 것은 그냥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로 덮어둡시다. 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chances are slim 이란 뜻인데 chances are란 뜻이 여기서는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이런 뜻인데 슬림이라는 것은 띠크와는 역시 반대 개념이죠. 날씬하다는 뜻이니까 뭔가 그거에 대한 가능성이 작다는 뜻이죠. 그래서 chances are slim 그러면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I'm behind schedule 그러면 스케줄 뒤에 있다라는 뜻이니까 역시 일이 밀렸다라는 뜻입니다. You can say that again. 그것을 다시 말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당신 말이 맞다. 그래서 you said it 이런 개념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you are telling me 이렇게 당신이 내 말을 하고 있는 중이다. 당신 말이 맞다. 내 말이 그 말이다. 이런 뜻으로 쓰이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he's gone for the day. 자, 낮 시간을 다 맞추고 가버렸다는 뜻이니까 퇴근하셨다. for the day 어떤 그낮 시간 the day 그죠? the day shift 하면 주간 근무라고 했으니까 그 주간의 일을 다 마쳤다. 퇴근하셨다 이런 뜻이고요. 자, let's call it a day는 다 아실 겁니다. 오늘은 이만 합시다. So much for the day 또는
So much for today. So much for the day. 그러면 오늘은 이만 합시다. 오늘은 충분하다. 이런 개념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it's still up in the air. In the air란 자체가 미결정 상태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till 아직도 up in the air 하면 미결정 상태로 남아있는 거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the project is due tomorrow. 그러면 due라는 것은 뭐뭐의 만기가 되는, 그죠? 뭐뭐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뜻인데, 내일이란 말이 있으니까 내일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까지 만기가 되는, 그래서 내일이 마감일이다 이런 표현으로 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예문 하나하나에 관련되어 있는 대화체 문장을 다 실어놓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핵심이 앞에 있는 기본 그러한 그래머와 이런 원리들을 터득하고 리딩에 대해서 투자하는 교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핵심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두세 번씩 반복해 읽어보면서 이 뜻이 이런 뜻이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으면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 중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Mary, our student from Seoul arrived on Monday. 우리의 학생이 서울로부터 왔는데 월요일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출신의 우리 학생이 월요일에 도착했다. 이 얘기는 뭐 교환학생이라든지 이런 어떠한 학업을 위해서 지금 와 있는 상태에 What's her name? 그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순이라고 하죠. That's a pretty name. 그것은 참 예쁜 이름이군요. 자, 블라블라 블랭크에 밑줄이 가 있고요. 다음 문장이 바로 키워드죠. 블랭크에 대한 She's really nice. 여기서 nice라는 것은 뭐 예쁘다 이런 개념보다는 성격이 멋진 사람이다. She's really nice. 여기서 nice는 성격의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을 묻는 물이 나와야 되는데, 자, 일단 거기까지만 보시면 1번에 What does she look like? 자, 보시면 What does she look란 말이 이렇게 나오죠. look. 이게 모습을 보이는, 어떤 모습. 그래서 like의 목적어가 what이죠. 그녀가 어떤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결국 외모를 묻는 문제입니다. 외모가 어떻게 생겼느냐. 성격이 나이스하다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고요. 두 번째처럼 she is she like. 자, what she is she. what's she like라고 하면 이거는 정확하게 평소문으로 바꿔보면 She is like an angel. 만약에 이렇게 딱 써보면 그녀는 천사와도 같다. 천사 같은 외모란 얘기가 아니고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때 이것이 와세 개념으로 들어가서 의문문화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가 성격을 묻는 질문이 된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된다. 얘는 외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How is she now? 요거는 현재 그녀의 건강 상태를 묻는 말이고 What would she like to do? 그녀가 뭐 하는 거 좋아하느냐? 주로 이제 취미라든지 관심 있는 분야를 묻는 것이겠죠. 넘겨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자, 대화의 빈칸에 들어가기에 어색한 거, 어색한 거에 동그라미 치시고 A번 I've been doing this work for 20 years. 내가 20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 진행이란 말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일을 해왔고 현재에도 진행 동작으로 계속되고 있는 거. I don't like it anymore. 더 이상은 하고 싶지 않다. 뭐 한 20년 정도 하면 일에 대한 그죠 회의나 실증이 올 법도 하죠. 그래서 그만하고 싶다 그랬더니 B가 하는 말이 It's very understandable that. That 이하는 understandable, 이해할 만하겠다. 당신 마음 이해할 만하다. You blank your job. 당신이 당신의 직장을 1번 sick and tired of 하면 실증나고 몸이 아프고 실증난다. Have had enough of 하면 뭐뭐에 대해서 직장에 대한 것을 당신의 직장에 대해서 충분히 바로 당신이 충분한 어떠한 일을 해왔다. 자, 세 번째, keep up with 그러면 당신이 당신의 일을 따라잡다. 뭐 그 다음에 네 번째, keep up with라는 게 뭐뭐를 따라잡다라는 뜻이고요. fed up with 그러면 역시 뭐뭐에 대해서 be fed up with 자체가 실증이 나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신물이 나다, 실증 나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 당신의 일에 대해서 충분한 것을 겪어왔다. 당신의 일에 대하여 충분한 것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아 당신이 그렇게 이만큼 일을 해왔다는 것 자체가 라고 해서 1번이나 2번이나 4번은 뭐 피곤하고 그래서 하고 싶지 않다. 이제 신물난다. 두 번째 것도 많이 그저 했더니 좀 뭔가 실증이 난다. 4번도 마찬가지. 그래서 3번의 킵어비드는 뭐 당연히 킵어비드 하면 따라잡다. 자, 그 다음에 그죠? 뭐가 있냐 그러면 풀어비드가 있죠. 풀어비드 참다. 뭐 또는 뭐 뭐뭇을 유지시키다. 캐처비드 따라잡다는 뜻은 캐처비드도 있네요. 캐처비드 따라잡다. 자, 위드로 끝나지만 업의 개념이 아니라 come down with 그러면 병에 걸리다, 병이 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는 어색한 거는 3번이 되겠네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I am afraid that you have the flu. 당신이 독감에 걸렸다니 유감스럽습니다. 두 번째, oh no, 이런 안 됩니다. I have to attend an important conference tomorrow. 내일 중요한 회의에 참석해야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독감 같은 경우는 그죠 전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독감이 판명이 되면 격리되겠죠. 그러니까 걱정을 합니다. B가 A가 얘기하죠. 괜찮을 겁니다. 당신은 이틀 내지 3일 동안 그저 병원에 입원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괜찮을 겁니다. 말도 안 되고 그것은 불가능해요. 당신은 2, 3일 동안 역시 병원에 입원해야만 합니다. 3번, Doctor is out of town. 의사가 마을을 벗어나 있습니다. 당신은 2, 3일 동안 침대에 병원에 누워 있어야만 합니다. 4번, You made a good point. 당신은 그저 아주 make a good point 그러면 중요한 점을 가졌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당신의 의견이 적절합니다. 맞습니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 알맞은 것은 뭐냐 하면 out of the question이라는 말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안 돼요. 회의에 참석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아유 그건 불가능해요.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렇죠? 큰일 나죠. 전염의 영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다시피 요거는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out of the question 하면 불가능한이라는 뜻입니다. out of the question 불가능한이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out of the blue 그러면 이것은 그죠? 갑자기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out of date 그러면 구식의 이런 뜻이죠. 그죠? out of란 자체가 뭐뭐로부터 뭐뭐 그저 시 부족한 뭐뭐 때문에 뭐뭐시 바닥난 이렇게 이런 의미들을 잘 가지니까 여러분 그죠? 뭐뭐로부터 또는 뭐뭐 때문에 부족한 바닥난 이런 의미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3번은 2번이 가장 적절하다. 4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네요. Can you blank with this desk? 당신 이 의자를 풀어비드 하면 참다. 방금 전에 얘기했어요. 풀어비드 참다. 두 번째, give a ring 그러면 전화를 걸다. 3번에 give a ride 하면 탈 것을 대주다. 즉, 차를 태워준다는 얘기고요. Give me a hand. 나한테 손을 준다는 것은 도와주시겠어요? 이런 얘기죠. I want to move this. I want to move it. 그것을 좀 옮겨야만 하는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Sure, 물론입니다.
Where are you going to put it? 그것을 어디에 두려고 어디로 옮기실 겁니까? 대화가 자연스럽죠? 4번이 정답. 5번 보겠습니다.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Did you hear that Smith turned down the manager's job? 당신 대디아를 들으셨습니까? 스미스가 매니저의 일자리를 턴다운. 턴다운의 포인트가 있네요. 턴다운 하면 거절하다, 거부하다. Reject의 의미가 되겠죠. Break down 그러면 고장나다. 자, step down 하면 사임하다. 그럼 put down 하면 해체하다. 내려놓다. 자, 그 다음에 let down 하면 실망시키다. 자,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알아두시고요. 결과적으로, 어디 갔습니까? 5번 문제죠. 스미스 씨가 관리자의 직장을 턴다운, 거절하였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 매니저 해라, 라고 제안한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I can't believe he would pass up the salary increase. 자, 그가 봉급의 인상을 그냥 pass up, 말 그대로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pass up. 그냥 봉급 인상에 대해서 그냥 지나쳤다는 것이 믿길 수가 없네요. I guess he didn't like the idea of all that traveling.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이 모두가 항상 여행을 한다는 생각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니저는 아무래도 사방을 다니면서 관리하는 것들을 주 업무로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all that traveling, 항상 여행을 하는 그런 그죠? 직장의 일자리겠죠? But I can't understand his way of thinking. 하지만 나는 그가 생각하는 방식이 이해가 안 되는군요. 이 얘기는 봉급 인상은 되는 것이고 일자리라는 것은 당연히 많지 않은 것인데 뭐 여행하는 게 자주자주 있다고 해서 그런 걸 거부할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개념의 말을 하는 거죠. 따라서 What did Smith decide to do? 스미스 씨는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였는가? 그죠? 자기의 옛 이전의 직장의 자리를 지키다. 3번이죠. Keep his old position. 1번의 take a vacation은 휴가를 갔다. Ask for more money 그러면 더 많은 봉급을 요구하다, 인상을 요구하다. Promote to the manager's position. 매니저의 그렇죠 직책으로 승진하다라는 뜻인데 답은 3번이 맞습니다. 자, 506페이지 5번 보겠습니다. 앞번 후에 5번이 반복됐으니까 빼고요. 6번으로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붙이기에서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까 역시 편집상에서 한 번 더 제거를 해야 되는데 실수한 것 같아요. 5번은 제거해 주시고 6번 보겠습니다. 앞에 문제와 중복. 다음 대화의 밑줄 친 곳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A번 So how's the computer? 그래서 컴퓨터는 어떤 상태입니까? It's fine now. 지금은 괜찮아요. 하지만 it makes me really mad. 그 컴퓨터가 항상 나를 화나게 만들죠. I lost about 3 hours work. 내가 대략 3시간 동안의 작업을 손실했어요. I just want to know why it happened. 나는 그냥 알고 싶군요.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지. Well, we'll never know why it happens. 우리는 결코 모를 것입니다. 그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하지만 it always seems to happen when you have important work to do. 항상 당신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해야만 할 때 일이 터지는 것 같군요. 그랬더니 그 당한 사람 B가 얘기합니다. I owe you. 나는 당신에게 신세를 졌습니다. You said it. 당신 말이 맞아요. 3번. I can say that again. 나는 그것을 다시 말할 수 있습니다. 4번. You are absolutely incorrect. 당신 말은 절대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 말이 맞아요. 나는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How I'm going to finish this annual report though. 자, 그렇지만 이 연례 보고서를 어떻게 맞춰야 할지 모르겠군요. Maybe I can help you.
아마도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뭔가 위로하는 사람이 도와주려고 해야 말이 정석이죠. 2번이 맞겠습니다. 자, 나는 3번 같은 경우는 You can say that again이는 You said it와 같은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You said it, 당신 말이 맞아요.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의미인데 여기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You can 너는 다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자, 그것을, 그죠? 이거는 꼭 그래 맞아 네 말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해도 맞는 얘기야 이런 뜻이기 때문에 같은 뜻인데 여기 주어를 I로 주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내 말이 맞아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요. 자, 7번 보겠습니다. 대화 중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A번 Hey Bill, I haven't seen you with Judy these days. Bill, 나는 요즘에 너가 주디와 함께 다니는 걸 본 적이 없는데 Where's she be hiding? 그녀는 어디에 숨기고 있는 거야? 그죠? 늘 같이 다니던 커플이 제대로 다니는 것을 못 보니까 염려의 말을 합니다. B. She's been traveling overseas for the past 2 months. 그녀는 지난 두 달 동안 해외에서 여행 중이야. To tell you the truth, 너에게 사실을 말한다면 I never thought I would miss her so much. 나는 결코 내가 그녀를 그렇게 대단히 그리워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그 얘기는 나도 정말로 너만큼이나 그녀를 보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여자친구니까. Well, they can say, well, they say that. So they say that.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잖아. 사람들이 그러잖아.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얘기했더니 It sure seems true in my case. 그것은 내 경우에 딱 맞는 것 같아. I didn't realize how much she meant to me until she was gone. 그녀가 떠나버릴 때까지만 해도 나는 나에게 그녀가 어떻게 얼마나 의미를 가지는지를 잘 깨닫지 못했거든. 참 이제는 안 보니까 되게 보고 싶어라는 얘기를 복선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 1번 축제가 끝나고 나서는 계산이 남는 법이라고. 항상 그죠? 즐거움이나 유희를 찾았다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 absence makes the heart grow fonder. 자, absence, 서로 보지 않는 것은 부재함은 심장이 더 좋아지도록 하는 쪽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안 보면 더더욱 자그죠 그리워진다는 표현이고요. 3번에 You can teach an old dog new tricks. 너는 늙은 개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칠 수는 없어. 이것은 배움에는, 배울 수 있는 시기는 다 그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The rain falls on the green, on the good and the bad라고 되어 있는데 자, 빗물이라는 것은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그냥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적절하죠. 안 보니까 사람이 더 그리워지도록 만드는 거군. 이런 뜻이죠. 라고 하잖아. 맞아. 그게 나한테 딱 맞는 그런 얘기 같아. 이런 얘기죠. 자, 8번 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Would you like to get some coffee? 커피 좀 더 드세요. That's a good idea. 자, 좋은 생각이십니다. Should we buy America or a cafe latte? 아메리카가 아니라 아메리카노, N-O. 웁스, 아메리카노, N-O 끝에 붙이세요. 아메리카노나 카페 라테 중에 역시 우리는 살까요? It doesn't matter to me. 나에게는 상관없습니다. 아무대로 편한 대로 하세요. 1번, not really.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2번, suit yourself. 당신 편한 대로 하십시오. Come see for yourself. 스스로 오셔서 만나보세요. Maybe just a handful or so. 한 줌 정도 또는 그 정도일 겁니다. 자, I think I'll get Americano. 나는 아메리카노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메리카노를 살 거예요. Sounds great to me. 저도 같은 걸로 해주세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Suit yourself. 너 편한 대로 하시기. 자, 9번입니다. Do you mind if I ask you a question? 당신, 내가 당신에게 질문 하나 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꺼리지 않습니다. 꺼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안 꺼려요, 나는 꺼리지 않습니다. 2번, No, please don't.
아닙니다. 제발 그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이건 말이 꺼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yes라고 해놓고 do you mind는 꺼리다, 싫어하다, 반대하다 이렇게 질문하면 돼요. 당신 내가 질문 하나 해도 꺼려지지 않을까요? 반대하지 않을까요? 싫지 않을까요? No, 싫지 않아요. 나는 꺼리지 않습니다. 답이고요. 꺼리지 않습니다. 제발 그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Yes, please. 예. 꺼립니다. Please. 질문해 보세요.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Yes, go ahead. 꺼립니다. 어서 질문해 보세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1번이 정답이 된다. 10번. 다음은 법정 대화의 일부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가 이야기하고 B가 얘기합니다. Yes, this trial has really taught me a lesson. 이 재판은 정말로 나에게 교훈 하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I didn't realize until now how badly I was treating the tenants. 내가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얼마나 가혹하게 내가 입주민들을 대해 주었는지. I want to apologize for causing so much trouble. 내가 아주 많은 그러한 걱정을, 고통을 일으킨 데 대해서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I'll try to be a good landlord in the future. 나는 미래에는 아주 멋진 주인이 되고 싶어요. 되려고 노력할게요. 이런 뜻이니까 A번은 당신은 탄원서 작성을 원하십니까? 예, 이번 재판은 나에게 교훈을 가르쳐줬습니다. 2번, 당신은 그것이 불법적인 어떤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that는 관계대명사 주격이네요. Have you done anything that's illegal? 불법적인 어떤 일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예, 이번 재판은 나에게 교훈을 가르쳐줬습니다. 세 번째, Do you have anything to say for yourself? 드디어, 그죠? 뭔가 재판장이 마지막 반론 기회나 하고 싶은 말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당신, 자, 혼자서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어떤 거라도 가지고 있냐? 뭐, 당신 개인적인 의견 있으면 말해보라. 3번이 정답. Did you succeed in driving the tenants? 그죠? Of the building 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 ut라고 돼 있는 거 지우세요. Tenants of the building. UT. 지우시고. 당신은 그 건물에 그러한 역시 더 드라이빙 그러면 여기서는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건물에 바로 테넌츠 주민들을 쫓아버리는 것을 성공하셨나요? 뭔가 주민들을 그저 궁지에 몰아놓고 쫓아버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할 말이죠. 따라서 3번이 정답. 11번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은 A가 얘기했더니 B가 I can finish it in 2 hours. 나는 2시간 정도면 그것을 마칠 수 있어요. 얼마 정도면 이 일이 끝나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돼. 얼마 정도면 이 일이 끝나겠습니까? 글쎄 한 2시간 정도면 마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얼마 정도면 곧 끝날 건가요? 해서 soon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시다시피 How soon can you finish it? How soon? 지금부터 얼마나 곧 시간이 되면 마칠 수 있느냐? 2번이 정답이고요. 1번, 너 그것을 마칠 수 있니? 그건 할 수 있니? 없니에 대한 능력을 물어보는 거고 11번의 B번의 대화를 보면 2시간 정도 지나서 그것을 마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시간 제시를 명확하게 했다는 거죠. 따라서 2번이 가장 정답이고 3번은 당신이 그것을 이미 마치셨나요? 4번은 언제 당신이 그것을 마치셨나요? 그런데 나는 2시간 정도면 그것을 마칠 수 있다. How soon can you finish it? 2번이 정답. 12번 보겠습니다. 12번. 대화의 A, B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것은 뭐냐라고 돼 있는데 1번 A. I am really too tired to work anymore. 여기는 12번은 이게 들어있네요. 형용사 부사 부정사 구문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다시피 아무리 뭐뭐뭐 해도 너무나 뭐뭐 해서 sorry 너무나 뭐뭐뭐 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따라서 보시다시피
나는 정말 너무나 지쳐서 어떤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군요. Okay, let's call it a day. So much for the day. 오늘은 이만 합시다. 딱 맞죠? 두 번째.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in my shoes?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그죠? Were in my shoes. Were in my shoes. Be in one's shoes. 누구의 입장에 서른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실 건데요. 내가 당신이라면 좋을 텐데.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I wish I were you는 내가 너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어떻게 하실 건데요? 물어봤으면 나라면 If I were you, 만약에 내가 당신이라면 나는 이렇게 할 텐데 I would do that, I wouldn't do that 그것을 하지 않을 텐데, 그것을 할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2번이 부자연스럽다. 12번의 2번도 I wish 가정법이잖아요. 그래서 I wish 다음에는 가정법 과거나 I wish 다음에는 가정법 과거가 등장을 하면 현재 사실의 반대죠. 현재 사실의 반대. 그 다음에 I wish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오면 과거 사실의 반대네요. 자,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가정법을 이끄는 구문인데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 You don't look yourself today. 너 오늘 평상시 내 모습처럼 보이지 않는구나. I've got a headache. 두통이 좀 있어서. I can't thank you enough. 뭐라의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Can't enough 하면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 내가 아무리 당신에게 감사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얘기는 내가 당신께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라는 말이죠. You are welcome. 천만에요. 괜찮습니다. 2번이 잘못됐고요. 13번입니다. 다음은 인터뷰의 일부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13번에 A번에 뭐라 하니까 B가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고 분명히 첫 뒤에 나오면 좋겠지만 좀 더 진행을 대화의 진행을 보셔야만 힌트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Well, when I graduated from the drama school, 자, 내가 드라마 스쿨을 졸업했을 때 I moved to LA to look for work as an actress. LA 하면 그죠? 할리우드 스타들이 그죠? 노는 곳이니까. 사실 나는 드라마 학교를 졸업하고 LA로 이사를 했어요. 여배우로서, 액트리스로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찾기 위해서. I was going to auditions every day. 매일같이 오디션을 받고, 하지만 I never got any parts. 어떠한 역할도 맡지를 못했죠. And I was running out of money. Out of, 뭐뭐시 바닥난 이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나는 사실 돈도 바닥이 났고요. So I got two jobs as a waitress in a restaurant. 그래서 나는 식당에서 여급으로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While I was working there, 내가 거기서 일하는 동안 a customer offered me some work. 한 고객이 나에게 어떠한 일자리를 as model, 이게 포인트죠. 모델로서의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Within a, 역시 weeks, re-week가 아닙니다. 죄송해요. Few weeks, within a few weeks, 몇 주가 지나고 나는 was modeling full time, 그죠? 모델 일을, 그죠? 바로 full time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뜻이니까 어떻게 해서 모델링을 하게 됐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게 가장 논리적이다. 1번이 How did you first get into modeling? 이게 가장 최정상이고요. 2번에 How do you like your job? 너는 너의 직장을, 그죠? 어떻게, 너의 직장을 어떻게 좋아하니? How do you like your job? 자, 너는 너의 직장이 어떠냐? 3번, Do you find modeling difficult? 당신 모델 일이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고. 4번, What kind of job would you like to get after graduation? 졸업한 뒤에는 어떤 일자리를 구하실 예정입니까? 이런 얘기니까 1번이 가장 적절하죠. 자, 드디어 14번, 15번 테마 마지막 문제입니다. 대화 중 문맥상 밑줄 친 부분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은 Can I check out this book? 내가 이 책을 check out 그러면
체크 인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안으로 그죠? 대출을 반납하는 거지만 체크 아웃은 가져간다는 거죠. 체크하고 바깥으로 테이크 아웃, 체크 아웃 이런 개념이죠. Sure, do you have a student ID? 물론이에요. 학생증만 있으면 됩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그 얘기는 B가 학생증을 보여주니까 책을 딱, 그죠? 일단 주는 것이겠죠. 책을 대출로. A가 뭐 얘기하니까 You have until the 6th of August. 당신은 8월 6일까지 가지게 되며 당신은 한 달 동안 그것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언제가 반납기일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due라는 단어를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1번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니까 집중하시고 When do you have, when do you, 어, you를, sorry, 대문자 you가 아니라 그죠? you로 누워서 만들어야죠. When do you have to return this? 당신은 언제 이것을 반환해야만 합니까? 당신은 언제 이것을 반환해야만 합니까? 이것을 언제, 내가 언제 이것을 되돌려야만 합니까? 아, you로 하지 마시고 I로 해야 되겠다. You 대신에 I. How do I have to return this? 내가 언제 이것을 반환해야 합니까? 맞는 얘기죠? 자, How long can I keep the book?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그 책을 간직할 수 있나요? When is this due back? Due라고 하는 것이 만기가 되는. 언제 이것이 다시 만기가 됩니까? 그죠? 반환 만기가 됩니까? 3번까지는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거고 4번에 When does this have to be put through? Be put through 그러면 put through란 자체가 뭔가를 연결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전화선 같은 거를 연결시켜준다든지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4번이 어울리지 않는다. 15번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어색한 것은 What do you do for a living? 그러면 생계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즉 직업이 뭐냐 이런 얘기일 수 있고요. I fly commercial jet for a large airline. 나는 대형 항공사에서 상업용 제트기를 운항한다. How would you like your coffee? 커피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진하게 타드릴까요? 아니면 그죠? 그냥 원두커피만 드릴까요? 이런 얘기인데 I'd like it strong. 나는 그것을 진하게 마시고 싶어요. I am afraid her phone is busy. 유감스럽게도 그녀의 전화가 통화 중입니다. Would you like to hold? 당신 끊지 않고 기다리시겠습니까? I'd prefer to leave a message. 차라리 그녀에게 메시지를 남길게요. 잘 됐고요. 4번이 그러면 어색한 대화의 것인데 These book. 죄송해. Did you books? S 붙이고요. Did you books? 이 책들은 are so heavy. 너무나 무겁습니다. Can you give me a hand? Give me a hand 하면 도와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I would be glad to keep my hands up. Keep off 하면 손을 뗀다는 거죠. Keep my hands up 하면 어떤 손을 뗀다는 것이고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가담했다가 빠져나온다는 거니까 결국은 4번은 어색한 의미가 된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테마 오피스에 대한 것들을 쭉 해봤습니다. 잠시 뒤에는 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다이얼로그 문제로 들어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